지수 2000까지는 중국의 힘에 기댄 주가 상승이었거든요. 지금 3000 오고 있는 부분들은 미래성장 기업들을 우리나라가 글로벌리 선도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작년에 언택트 장세, 그 뒤에 미래산업, 그러면 지금은 컨택트 장세인 거거든요. 실적이 금리를 이기는 사이클이 올 겁니다. 이때는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두 개 함수의 지금 전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네, 경제의 신과 함께 169번째 시간 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169번째 시간에는 정성한 센터장님, 신한자산운용에 계시는 우리 정성한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아, 전반전에 조금 우리 복귀 좀 해라, 기록 좀 해라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우리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전략, 그 전략 세우는 법, 전략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요 좀 이제 한번 풀어주시죠. 네, 근데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기 전에 네? 복귀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전반 연장전을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프로는 복귀하고 아마 네. 아마추어 바둑 하는 사람들은 한 바둑 주자야 되니까 네. 우리 프로 돼야 되니까 우리 프로잖아, 3프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되게 많이 보는 차트가 지금도 네. 계속 반성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 워낙 잘 알잖아요. 지금 이제 1.6조 아마존, 달러에 아마존. 네. 3,100불의 주가. 야. 근데 아마존이 이제 96년도에 상장을 하고 예. 99년도 12월 달에 106불까지 상승을 합니다. 근데 한 60배 정도 올랐는데 실제 그 사이에 액분을 3번 하거든요. 예. 실제 60배보다 훨씬 많이 오른 주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IT 버블이 터지고 나서 6불이 깨지거든요. 2001년도에 6불이 깨진다고요? 네, 94%가 하락을 합니다. 끔찍하잖아요. 106불에 사신 분들 그때 닷컴 기업들은 다 그랬어 다. 잡코인 네. 94%가 빠졌어요. 잡코인들 네. 그렇게 많이 네. 터져 있지.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그 뒤에 투자 밸런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예. 이제 연관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106불에 사셨는데 근데 만약에 그분이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20년을 들고 계셨으면 3,100불입니다. 30배 난 거죠. 아마존은 20년 버텼으면 됐다 이거죠. 아니야. 근데 그게 아마존이었으니까 다행이지. 네. 다른 것도 100불이었다가 6불 간 주식이 한두 주기 한가 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히 복구 못하는 기업들도 뭐, 있죠. 토이저러스 뭐 이런 거 들고 네.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네. 끝.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망한 기업 이런 건 아니지만 네. 또 이제 한국 기업에 대응 대입을 해서 또 살펴볼 수 있는 사례가 또 뭐냐면 그 우리가 그때 이제 2008년도에 2007년도 이제 2000포인트 처음 뚫잖아요. 뚫었을 때 그때 포스코가 네. 주가가 이제 10만 원대에서 57만 원까지 오릅니다. 맞아. 그날 그 삼성전자가 3%가 빠지면서 56만 8천 원이 됩니다. 주가가 역전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신문 기사에 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쇳물이 반도체를 녹인다. 녹였다. 네,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잘 아시네요. 근데 지금 포스코는 27만 원. 되잖아요. 많이 올라서 네. 역전이 됐었는데. 근데 삼성전자는 400만 원인 거죠. 400만 원. 와,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네. 어떻게 보면 복귀를 해야 되는 거고 말씀하셨던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고 하지만 무엇보다 물려도 좋은 기업에 사면 아마존 같은 기업은 30배 마이너스 94%가 플러스 30배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고. 좋은 기업에 대한 좀 실례지만 여쭤볼 건 여쭤보자. 그런 사람은 내가 볼 때 베조스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거기 그걸 버틴 사람은 네. 맞습니다. 솔직히 네. 그 쇳물이 반도체를 녹였을 네. 때 아니야 반도체가 더 오를 거야 라고 네. 하는 판단은 돌이켜보면 뭘 근거로 했어야 되는 건가요? 포인트가 아마존도 하나 또 여쭤볼 네. 건데 6불이 됐는데도 쥐고 있으려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다른 거랑은 얘네는 달라. 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6불까지 쥐고 있다가 다시 올라간 건 그런 자세로 투자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중간에 한 50불쯤에 네. 팔았다가 다시 6불짜리가 100불 넘어가는 거 보고 잡는 게 용기죠. 어찌 보면 네. 그러나 관계는 없는데 네. 뭘 보고 그걸 판단하느냐 네.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알려주세요 좀 제발. 일단 정답은 없는데 네. 아마존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아마존은 앞서 이제 그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그때 어렵습니다. 6불까지 빠진 그 바닥에 사서 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예. 오히려 이제
그 뒤에 저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하면 그런 효과도 나올 수 있다는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오히려 그것보다 나중에 아마존이 비즈니스 해서 캐시플로우가 돌아서 현금을 창출하고 하면서 오히려 나중에 100불 때는 확인하고 살 수 있었거든요. 네. 이때 투자하는 게 더 맞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쇳물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그 당시에는 당연히 포스코를 투자하는 게 맞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회사에서 포스코를 이제 10만 원 초반에 사서 예. 거의 한 5배 정도 수익을 냈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때 워렌 버핏이 포스코를 그때 투자했었습니다. 10만 원 초반에. 그렇죠. 예. 되게 이제 투자 시기가 일치해서 되게 저는 이제 뿌듯한 이 형님을 내가 같은 종목을 투자했구나 비슷한 시기에 그랬었는데 내 뒤에 들어온 거지 워런 버핏 형님이 내 뒤에 들어온 거지 얼마나 기분 좋을까. 근데 그때는 포스코를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이 성장하는 예. 과정이었고 그 당시에 포스코가 저는 되게 의미 있게 봤던 게 파이넥스 설비라고 아시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고로에 쇳물을 녹일 때 가루 유연탄을 가지고 오잖아요. 네. 그 가루 덩어리를 뭉쳐야 됩니다. 근데 파이넥스 설비는 그 과정이 없이 바로 들어가 투입이 됩니다. 바로만 태우면 되죠. 예. 예. 그래서 원가가 20, 30% 절감이 되는데 이 상황에 중국 시장이 열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구간에는 당연히 포스코를 투자하는 게 그 시대의 패러다임이 맞는 거고요. 예. 근데 그 뒤를 봤을 때 저는 어떤 이번에 복귀할 때 똑같이 그 내용으로 복귀를 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수 2000까지는 중국의 힘에 기댄 주가 상승이었거든요. 그러면 3000을 볼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영원히 GDP가 상승하지도 않을 뿐더러 한국 기업이랑 동반 성장할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들도 제철소 만들 거라는 거죠. 네, 중국이. 네, 그건 당연한 거였잖아요. 실제 그랬었고. 예. 근데 지금 3천 오고 있는 부분들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미래 성장 기업들을 우리나라가 글로벌리 선도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모든 산업에 선도하지는 않겠지만 예. 그러면 앞으로 열린 영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시가총액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해외 ETF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종목이 한두 종목씩 편입되기 시작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그게 유수한 뭐 블랙락 뭐 벵가드 이런 ETF는 아니고 이제 국내 운용사가 해외 이제 파는, 인수한 예. 네, 인수한 이제 혹시 이제 다른 회사 이름 말씀드리면 좀 그럴 수 있어서 들어가는 네. 아, 뭐 그 글로벌 네. X 뭐 네. 이거. 그래. 근데 이제 그런 ETF 네, 성장하면서 근데 어차피 해외 법인 인수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서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저 대표하고 네. 제가 인터뷰했는데 괜찮던데. 그 저는 그런 것 자체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올려주는 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유망하다는 거고 그 당시에는 포스코가 좋은 투자였지만 네? 더 좋은 투자일 부분은 그 당시에 복귀했을 때는 어려운 거죠. 포스코가 더 상장하려면 또 중국에 네. 기대해야 되는구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복귀는 이제 어떻게 네. 이 정도 할까요? 복귀는? 포스코는 중국이 막 제철소 네. 생긴다는 뉴스 들으면 그때 팔았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어차피 포스코가 거기서 이제 원가 절감 플러스 이제 매출 네. 성장이었는데 파일을 이제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산업은 정해져 있고요. 예. 전방 산업은 정해져 있고 소비는 정해져 우리 있고. 우리 버핏 형님은 언제 팔았어요, 포스코? 제가 알기로는 한 4,50만 원대부터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핏 형님이 던진 물량을 받은 사람은 뭐냐 그. 네. 그러니까. 그 땀땀했겠다 정말. 버핏이 나한테 준 거야. 이러면 얼마나 기분도 좋을 수 있어요. 버핏 형님 기운 좀 받아보자. 좋은 게 아니지. 돈 주고 산 거지 어떻게 준 거야. 그러면 네.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무슨 뉴스가 혹시 나오면 팔아야 될까요? 이건 미래 얘기라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돌이켜 보니까 포스코는 중국에서 막 제철소 경쟁 회사들 생기는 뉴스 나오면 슬슬 이제 지금 실적이 좋고 내년이 더 좋을 네. 것 같더라도. 던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반도체 산업, 뭐 휴대폰 산업에서도 그런 때가 오겠죠. 뭐 언제 영원히 그렇겠어요? 그렇다면 어떤 뉴스일까요, 그건? 예전에 전자가 이제 스마트폰 되게 이제 비즈니스 잘하면서 거의 이제 애플을 제치고 네네. 세계를 제패할 것 같았거든요. 네. 그리고 전자도 앱스토어 같은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바다 뭐 이런 거 한다고 네네. 했어요. 네. 되게 많은 부분을 했었고 그 부분이 약간 시그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이클에서 이제 전자가 58.9조를 냈을 때 예. 메모리 반도체에서 마진을 60몇 프로 냈습니다. 아, 이익률이? 네. 예. 그 부분은 약간 있을 수 없는 마진이었거든요. 그때 클라우딩 투자가 한 번에 폭발하면서 예. 거기다가 이제 비트코인
채굴 이윤이 어마어마한 수 없겠다 싶을 네. 때. 아.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리 상상을 해도 독과점 사업이라도 60-70%를 그렇지. 하드웨어 회사가 먹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삼성전자 자체도 그 마진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예전에도 50% 마진이 나올 때 예. 우리는 반도체 비즈니스를 30% 마진만 안정적으로 냈으면 좋겠다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예. 그것보다는 비메모리나 다른 사업부를 이 안정된 자산으로 캐시카우 가지고 투자하겠다는 이제 네. 전략이 더 컸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과도한 마진. 그리고 근데 시장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계속 마진 60% 갈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이게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거죠. 그때가 팔 시그널. 네. 네. 근데 그때 안 팔았으면 지금 돈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아마존 네, 극단적인 사례와 그냥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기업을 좋은 기업을 계속 투자하는 이딴 얘기야. 어려워.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아, 빨리 전략이 지금 급합니다. 네네. 마음이 급해요. 네. 네, 빨리 알려주세요.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복귀로 내 총알을 복귀하라. 내 총알? 내 투자 자산을 복귀하라. 그래서 이제 내 총알을 복귀할 때 제일 기본이 이것도 교과서적인 겁니다. 목표 수익률과 투자 기간이잖아요. 예. 매년 이제 26%의 수익을 내면 10년이 지나면 10배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자산은 아주 10년 동안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자산들. 근데 지금 아마 최근에 주식시장 열풍이 부는 동안에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좀 오버해서 아니면 차입을 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자금들이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주식시장이 그간에 정말 운이 없게도 이제 많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손절을 치는 거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코로나19가 누가 나타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근데 정말 좋은 기업을 들고 있고 살짝 빠졌다고 신용 쓰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 중에 신용 반대 매매가 나와서 폭락한 기업들이 그때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막바지 1400 깨질 때 그때 다 무너졌거든요. 그 기업들이. 네. 왜냐하면 기업이 좋다 보니까 그 기업들은 물타기를 한 거예요. 신용을 써서. 근데 그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우량한 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그 전에 신용이 나왔고요. 예. 우량한 기업들이 막바지에 신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들 중에.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네네. 그래서 목표 수익률과 투자 기간이 중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기대 수익률과 금리거든요.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예. 그러면 이제 기대 수익률이 지수가 1000일 때 2000을 가면 주식시장 인덱스만 투자해도 100%입니다. 수익률이. 네. 2000이 3000을 갈 때는 50%. 근데 지금 4000을 기대하지만 3천에 4천 갈 때는 30%입니다. 예. 이제 지수 자체 기대 수익률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시더라도 PR 10배는 기대 수익률 할 때 10%잖아요. PR 15배는 6.7%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금리 0.5%가 오르는 타격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내 목표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10배라고 하더라도 지금 구간은 기대 수익률이 낮다는 걸 가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뭐 현금 비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낮게 방망이를 짧게 쥐고 안타를 쳐라. 홈런을 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랑 또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일 거예요. 근데 집중 투자가 최고 유효한 부분이 그때는 이제 시장이 빠질 때 보통 물반 고기 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때 집중 투자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좋은 기업인데 비싸고 나쁜 기업인데
뭐 싸서 반등하고 왜 이런 이제 복합적인 요소가 발생하니까 이때는 약간 분산 투자를 좀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투자 어떤 네. 그 밸런스 같은 걸 좀 잡으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총알 복기도 좀 했고 네.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네. 핵심 전략, 핵심. 네. 핵심 전략에 또 앞서서 저는 지금은 아, 개미 만만치 않다 오늘. 개미가 개미 우리 어벤져스 부대가 네.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최준철 대표가 왜 형님으로 오셨는지. 아, 아닙니다, 친구입니다. 훨씬 더 자신감이요? 잘하는 투자자죠. 개미 어벤져스가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이제 전자공시 제도가 1999년도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카피했었거든요. 거래소 가서 이제 재무제표를 카피해서 복사본을 네. 떠서 봤었었는데 저는 이제 1999년도에 다트 시스템 전자공시 제도가 생기면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책처럼 전기업을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인터넷만 연결되는 네.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걸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한 5년, 6년 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원의 기업들이 그때는 IR을 별로 안 하고 네. 그리고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가 많기 때문에 그 정보가 있더라도 확인했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 달라진 거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메신저로 오기도 하더라고요. 공시 내용이. 예. 그리고 지금은 실생활에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이 많고 그리고 그 제품들조차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분석을 해줍니다. 얼마 전에 히트 펌프 예. 분석하신 분 있었잖아요. 예. 한원 시스템에서 나와서 특정 유튜브에 그만큼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프로 채널 같은 이제 훌륭한 투자 가이드가 채널에서 기관 투자자가 상대하는 훌륭한 애널리스트 분들이 개인 분들한테 제가 볼 때는 더 먼저 설명을 주시는 정보도 있거든요. 그게 그만큼 이제 정보가 많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그거죠. 이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진 만큼 무한 경쟁 시대에 네. 기계도 발전하고 있잖아요. 기계의 AI 로직들이 엄청나게 그렇죠. 발전을 예. 하면서 더 짧은 몇 BP를 먹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 먹으라고 네. 주죠, 뭐. 그렇죠. 이제 먹으라고 주네. 예. 그래서 이런 무한 경쟁 시대 제 생각에는 지금은 자신감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공부를 하시면 어느 전문가보다 잘하실 것 같고 근데 다만 저도 요즘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효율적으로 캐치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캐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팩트를 하나씩 계속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 가을에 경기 민감주가 오를 때 해외 ETF들을 많이 참고했거든요. 네. 뭐 뱅가드의 이제 가치주 ETF와 성장주 ETF를 비교하면서 되게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잘 활용을 하자. 그리고 자신감을 갖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자신감을 좀 갖자. 네. 정보를 잘 활용하고. 네. 불리하지 네. 않다는 거죠. 지금 네. 좋습니다. 자신감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네. 자신감은 좀 넘쳐나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최근에 이제 바라보는 이제 투자의 핵심 가치. 아유, 이제 얘기해 네. 주시네. 아,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네. 뒤늦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이 항상 얘기했던 경제적 혜자. 경제적 혜자는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 코카콜라를 투자하다가 애플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저도 계속 고민을 하는 겁니다. 왜 예전에 가치주, 배당주, 성장주 구분이 있다가 최근에 아무도 구분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미 투자자들은 그 구분하고 투자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는 이제 음식 먹으러 갈 때 예전처럼 뭐 양식, 중식 뭐 이렇게 안 따지잖아요. 아니지. 예, 예, 예. 그냥 그 메뉴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완전 바뀌어서 가치주가 성장주가 되는 거고 성장주가 성장이 둔화되면 가치주가 되고 그리고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 배당 많이 하잖아요. 배당주거든요. 네. 그럼 이것보다는 지금 핵심 가치를 볼 때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이 세 가지 핵심 가치 기업들이 항상 시가총액이 뭐 1500조, 2000조까지 갔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가 경영진을 봐야 되고요. 경영진? 네. 그래서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는가, 의지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M&A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첫 번째 이제 경량진 부분은 의사결정 측면에서 네. 지금 뭐 실제로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제프 베조스가 빠지고 앤디 제시한테 이제 CEO로 물려줬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오너와 월급쟁이 경량진이 성격이 달랐다면 네. 지금은 오너 월급쟁이 경량진 다 뭐 성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가 전문 경영진으로 가고 있고요. 예. 그럼 결국은 지금 아마존의 앤디 제시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델라가 지금 붙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경영진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클라우드의 대가들이 각각 CEO를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그동안에 이제 유통 채널을 많이 투자했다면 앤디 제시가 CEO가 되면서 다시 클라우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걸로 상상을 하는 거죠. 경영진을 잘 봐야 되는군요. 근데 이번에 한번 앤디 제시의 그 공격을 그걸 한번 봐야죠. 어떻게 하는지. 클라우드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길 거냐 아마존이 이길 거냐? 네. 네. 아마존이 이기지. 아마존이 이겨요? 아마존이 저 팔이 안으로 굽는 네. 그런 따님이 또 따님이 아마존에서 클라우드 클라우드 아 그러십니까? 한 입을 못 하잖아. 그래서 우리에서 이제 무조건 그 아마존으로 가야 돼 클라우드. 네.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못 바꿔? 네. 못 바꿔요. 특수관계니까 하니까 WS. 그리고 이제 그 경영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네.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앤디 제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뉴욕 자이언츠의 어떻게 보면 이제 미식축구 광팬이거든요. 네. 그럼 이분이 고민 많으면 경기장이 자주 등장하겠죠. 그리고 나델라 같은 경우는 고민이 많을 때 뭐 인도 출신이니까 시를 되게 많이 읽는데요. 인도의 오, 시. 시. 네. 인도. 그러면 시를 많이 읽고 시에 대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아, 그런 거 보고 봐야 되는구나. 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여력. 그냥 제 상상력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 이번에는 앤디 제시를 봐야 되거든요. 2차 클라우드 대전을 봐야 됩니다. 이제. 앤디 제시. 네. 네. 그래서 이제 경영진을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R&D 투자. 이 부분은 이제 매년 미국에서도 발표를 하는데 R&D 투자는 이제 금액은 이제 각 기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특허 건수잖아요. 특허 건수. 아, 예, 특허 건수인데 이게 아주 의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처럼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항상 1등합니다. 네. 그런데 추세가 중요한 거잖아요. 추세가 한국 기업들이 이제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특허 건수가 그리고 반면에 일본 기업들이 계속 하락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에 일본이 예전에 이제 니케이가 4만을 80년대 찍고. 네. 지금처럼 시장이 좋은데 3만 포인트에서 턱걸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도요타가 270조입니다. 아 이게 1위예요? 네, 시총 1위 기업이 270조. 삼성전자 반밖에 안 돼?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일본이요? 네. 아 그래요? 근데 일본 주식시장 전체 시총은 거의 한 7천조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30년 만에 최고치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만큼 시총이 다 짜잘짜잘 줄어들었다 네, 그런 거죠. 네. 제가 2019년도에도 아까 복귀하면서 말씀드릴 때 빼먹었던 게 그때 삼성전자가 월마트보다 시총이 작았거든요. 지금 100조 넘치는 차이가. 그게 너무 자존심 상했던 겁니다. 어. 왜 월마트보다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이 아마존보다는 적을 수 있지만 월마트보다 적으면 안 되잖아요. 월마트는 또 그렇게 네. 생각해서 자기네들끼리 아 우리가 아마존보다 작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 하겠지. 저 웹사이트가 뭐라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R&D 투자가 중요하고 그리고 M&A 같은 경우가 이제 부족한 기술을 전부 다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뭐 ARM 이슈는 있지만 인수 발표를 했고 그리고 AMD가 자일링스 인수 이게 이제 추세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M&A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 그 더 소셜 미디어라는 다큐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 내용을 보면 빅테크의 정보에 대해서 되게 이제 세상의 불안함. 양극화 현상. 되게 우려하는 다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산업에 소비자를 유저라고 부르는 산업이 두 개 있다고 하거든요. 그걸 불법 마약과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고요. 유저요? 네. 마약업자들은 네. 소비자를 유저라고 부르는. 저는 뭐 미국에 안 사니까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쪽 전문가들이 그 표현을 예, 쓰더라고요. 예, 재밌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 빅테크 기업들이 많은 데이터와 고객 충성도 가지고 이분들이 원하는 정보만 주면
세상이 양극화가 더 간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이제 실제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이후부터 시작해서 규제법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우리에도 스마트폰 규제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기보다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게 또 자기의 경제적 혜자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이 법이 예를 들어서 좀 아이러니한 게 친환경도 마찬가지잖아요. 환경오염을 전 세계에 촉발시킨 게 어떻게 보면 그 1차 산업혁명 유럽일 건데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친환경 정책을 엄청나게 쓰고 규제를 때리잖아요. 근데 지금 데이터도 빅테크 기업들이 다 자기가 독점을 갖고 이 상황에서 규제를 때리면 그 뒤 후발주자들은 이 영역으로 못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이 새로운 경제적 혜자가 더 생기는 거 아니냐. 우려가 아니고. 차라리 차고 막 이러는 거죠 지금. 네, 우려가 아니고. 네. 그게 그 생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승자 독식의 시장 구조가 도갈 가능성. 그런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도 공고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을 가는 순간 바로 M&A를 해버리잖아요. 아, 빅테크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지금. 예전에 아마존 아니면 국내 카카오 네이버는 안 쳐다봤잖아요. 그래 너네들 열심히 살아 했더니 빅테크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인수를 안 했으니까. 네. 이게 지금 더 공고해지는 우리나라 바이오들도 뭐 신약 파이프라인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일단 줘봐. 사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없애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거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승자 독식이 더 갈 수 있는 경제 구조.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안타깝지만 승자 독식할 수 있는 승자 기업들을 잘 찾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완전 승자가 아니더라도 부분 네. 승자가 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가치 세 가지가 앞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네. 이 가치가 근데 틀릴 수도 있지만 네. 틀리면 다음에 또 와서 복귀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네. 이 세 가지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볼 때 맞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들여다보고 있는 투자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런저런 조금 이제 스크리닝 방법으로 인해서 뭔가 찾아내기도 하고 트렌드도 살피시고 할 텐데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관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찰 중요하지. 네. 관찰입니다. 관찰을 해야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 발로 뛰는 탐방이었으면 지금 빠른 손놀림 시대잖아요. 그렇죠. 예. 관찰해야지 저희가 손놀림으로 정보 검색을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올라있는 유니퀘스트라는 회사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유니퀘스트? 네. 네. 예. 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즘은 이제 반도체 유통까지 해서 회사가 예. 많이 커졌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윈도우 CD로 설치했던 2008년도에 예. CD로 설치했던 시대였었거든요. 그 유통하던 회사요? 네. 유통하던 예. 회사잖아요. 근데 이 회사를 2008년 봄에 탐방을 갔는데 그때 2000 찍고 1800까지 조정받았을 때입니다. 예. 근데 재밌는 부분이 이 회사 담당자분이 제가 어차피 해외 쪽도 알아야 되니까 영업하시는 분까지 불러서 같이 미팅을 하는데 미국에 그 윈도우 CD 재고가 쌓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CD 재고가 네. 황당했죠. 안 팔리는구나. 윈도우즈의 CD가 재고가 쌓인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딴 관련된 아니면 매크로 자료 서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제가 절대 수익률 관련된 펀드들은 제가 1700
빨리는 대응 못했습니다. 1700선에서 주식을 다 팔았었거든요. 아 그때 왜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알아보시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거죠. PC를 안 사요? 네, PC를 안 살 정도로. 와. 몇 년도요? 그 몇 년이죠? 2008년 봄에. 2008년쯤. 아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와. 네. 아, 리만. 네. 아, 그 무렵이구나. 저는 그래서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그게 관찰이었던 게 그 부분을 제가 알려고 간 건 아니었거든요. 아. 요즘 발견한 뭐 조금 깨림칙하거나 심상찮거나 내지는 희망스럽거나 그런 현상은 뭐예요? 해석은 저희가 해드릴게요. 요즘은 일단은 이상스러운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계적으로 네. 계산을 해서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네. 약간 분산을 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수밖에 없겠다. 근데 그러다가 또 계속 관찰을 하다 보면 또 발견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관찰과 빠른 손놀림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주식 시장이 항상 그 어떤 정해진 흐름대로 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이 대략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지 정도는 이제 예측을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센터장님도. 네. 그 센터장님의 예측 한번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일 주가 오르냐는 질문이에요. 네. 내일 모레까지. 저는 그래서 이제 또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급해요. 좀 네, 네,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왜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네. 경기 상황이 네. 교과서적인 상황이잖아요. 금리가 건들고 있겠습니까, 기업을. 그 전에 이제 혁신이라는 건 혁신이 시장을 이끌고 있었던 이제 시장 오히려 트렌드였고. 시장 보기가 요즘 더 좋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예 그래서 업종도 교과서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과거처럼 이제 가치주로 분류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작년이 언택트 장세 그 뒤에 미래산업 그러면 지금은 컨택트 장세인 거거든요. 가치주로 이제 과거처럼 분류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전통적인 주식시장의 네 가지 흐름을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흐름에서 뭐 워낙 올해 뭐 시장을 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금리가 떨어지고 이제 금융장세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 장세, 예. 금리 돈이 풀리고 기업이 좋아지는 실적 장세. 근데 요즘은 실적보다 주가가 너무 빨리 반영하니까 예. 작년에 먼저 반영이 됐거든요. 1차로. 예. 그래서 좋아지 실적이.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금리도 오른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문제는 뭐냐면 올해 EPS도 올라가는 걸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시장이 조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보는 관점은 그럼 여기서 금리가 또 더 빠르게 올라가면 또 조정을 받겠죠. 그렇겠죠. 근데 반면에 여기서 금리는 멈추고 원래 기대하던 실적보다 빨리 백신이 보급돼서 경기 회복 속도에 EPS 추정치가 빨라지면 예. 여기서부터는 실적이 금리를 이기는 사이클이 올 겁니다. 음흠. 이때는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두 개 함수에 지금 전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근데 왼쪽 눈으로는 금리를 보고 오른쪽 눈으로는 기업들의 실적 변화를 봐라. 네. 그래서 대개 기업 실적 변화를 자주 체크해야 됩니다. 예전 연초에 나왔던 추정치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추정치와 주가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1월달에 주가 흐름에서 올해 실적 그 추정치가 대부분 컨택트 기업들이 좋았는데 네. 그래서 당연히 자동차 에너지도 좋았잖아요. 예. 근데 자동차 에너지만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1월 달에. 근데 지금 금리를 맞으니까 이 기업들이 2월에 빠지고 이 밑에 있던 안 올랐던 이제 경기 민감 이제 컨택트 주식들이 실적 추정치가 좋아지면서 올라갑니다. 요즘. 네. 그러면서 두 개 지금 주식 주가 수익률이 연초 이후로 만나거나 이쪽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네. 이쪽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더 빠르게 상향된다는 거죠, 지금. 뒤쪽으로 따라오고 있는 그 기업들 업종은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소비재 경기 민감 업종인 거죠. 대표적인 컨택트 종목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성장 중 거죠. 그러네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옛날의 포스코일 수도 있습니다. 컨택트가 영원한 테마는 될 수가 없잖아요. 반짝 좋은 것이 네, 있다. 예전에 중국 경기 그 기대감으로 포스코 오른 것처럼 네. 지금 소비 회복 기대감으로 오른 게 컨택트 주식이니까 그때의 포스코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시장의 우려라는 게 네. 여기서 역금융 장세로 간 다음에 역금융 장세 네, 그건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올린 경우 예. 그리고 나서 실적이 부러지면 주가가 흘러내리다가 마지막 실적 부를 때 폭락하는 그 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까지는 안 온 부분이 일단 제일 무서운 금리가 장기 금리는 건드렸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단기 금리는 영향이 없으면 지금 대부분 자금들이 단기 금리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시장에 큰 리스크는 작용하고 있지 않다. 근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f 조건이 너무 많이 붙은 거예요. if 조건이.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시장. 네,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이 뭐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 갔다가 역 금융 장세 갔다가 역 실적 장세 이렇게 갑니까? 네, 그게 이제 전통적인 교과서적인 표현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왔어요, 지금 네. 코스피도? 이제 과거에 이제 그렇게 왔었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2011년부터 다른 이유는 이제 미래 성장 기업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국가와 그 기업들이 시총이 올라가는 거죠. 네, 일본이 네. 못 올랐던 네. 게 과거의 경제 구도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뭐 이 정도까지 진단해 주셨으니까 뭐 실제 투자를 뭐 결정하시고 아니면 뭐 내가 빼야 되겠다 결정하시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그럼요. 일입니다만 여러분 항상 내 뒤를 한번 돌아다 보시면서 관찰이 중요하다. 네. 관찰 일지도 쓰셔야죠. 네. 관찰 일지도 아, 쓰고. 중요하네, 그거. 네, 그것도 차라리 보라... 그게 바뀌어서 네. 그, 나 무슨 주식을 샀는데 네. 뭐 이렇게 난 또 잘 못했구나 이런 반성문을 쓰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차라리 그게, 뭘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네. 이렇게 될 것 같다는 네. 그 상상을 하는 반성문 1, 관찰 일지 3 뭐 이 정도 비율로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잘못했어 보면. 네. 관찰 일지 오늘도 꼭 쓰세요. 네. 관찰 일지를 저는 쓰겠습니다. 네. 지금 장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네. 그냥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심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멘탈 관리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조금만 관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 어떻게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앤디 제시와 나델라처럼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생활 취미를 해라 차라리 네. 취미생활을 하시고 등산을 가든 탁구를 네. 치든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그리고 내 투자 비중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사실 현금도 투자 전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 배분도 일부 고려하시는 게 되게 이제 마음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말씀 잘 저희가 귀담아 들으면서 아, 또 성공 투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아, 신한 자산 운용이죠? 그렇죠. 네. 신한 자산 운용에. 원래 신한 BNP 자산 운용인데 아~ BNP를 내보냈죠. 파리바는? BNP가 파리바야. 아, 그래요? 아. 신한? 자산운용 우리 정성환 센터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